돈 남편. 해본 적, 서 해본 적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나 좀 새롭게 뭐 조금 도전하실 일이 있거나 그럴 게 있을까요? 지금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병원도 아니고, 무슨 일반 가게도 아니고, 무슨 샵? 뭐 이런 거야? 무슨 아, 그거예요? 그게 지금 장소대여예요. 장소대요? 파티룸처럼 이제 수영장 있고, 뭐가 화난데, 이건 병원 하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파는 가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는, 오, 장소대요. 펜션 같이 이제. 근데 우리 기준이 뭐가 있냐면, 원래도 장소대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일로만 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 일이 있다고 해도 뭔가 다른 일을 또 부업처럼 같이 놓고 가든지. 아,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예, 있었는데, 그죠. 아니면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그렇지. 안 나, 이제 문의도 그러니까 없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거 장소대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다른 그거에 비해서 아예 안 풀렸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셔? 지금 딱 1년 1년 됐어요.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땐 그렇게까지 나빴다 소리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상장을 시켰을 때 내가 여기 드리고 한 것보다 더 뭔가를 얻어서 나가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상장 크는 거를 생각해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이것만 보고 안심하고 매달릴 일이 아니던 거라. 맞아요. 이해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투잡이냐 쓰리잡이냐 하여튼 일을 뭔가 늙히고 뭔가 부업을 다른 거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일단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새로 일을 하신다라고 해도 또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새로 지금 이거 정리하시고 생각하는 쪽이 어떤 쪽이셨나요? 저는 프리랜서가 좋아요. 자유롭게 이제 막 왔다 갔다, 막 영업 쪽이나 이런 게 갇혀 있는 것보다 좋긴 한데, 지금 가게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비가, 그러시겠지, 뭐. 더군다나 또 장소 대여하고 하는 거면은 그거 100평대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그거 다 해놓고 해야 되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돈 걱정이 많아서, 아니면 지금 거래도 안 되고, 거래가, 근데 그거 확실히 정리하시는 게 맞아. 아, 그 그리고 자리는요. 나한테 버거운 문서를 들었다. 어찌 보면. 이거 말고요. 지금 경찰서 문제도 있어요. 이상하게 일 얘기하는데 내가 버거운 문서를 들고 손재난다 소리가 나. 경찰서 그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그게 또 잘못되었고, 또 거기에 저는 여자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게 또 중간에 또 신랑이 또 끼어 있어서 또 신랑이 또 잘못될 가능성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도박장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신랑이 거기서 게임을 했는데 아주머니랑 남편이야? 근데 아주머니랑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한 거죠. 게임장을. 근데 아주머니가 이제 정가가 사기로 6범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미안한데 이게 뭘 받아야 되잖아, 결론은. 근데 나는 그분이 그거 융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건 맞겠지. 뭐 따지고 들면 뭐 진리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분이 그걸 토해낼 그 지금 아예 돈 나오고. 돈 자체가 없으신 걸로 나는 지금 주변에 줄 돈만 해도 2억이 넘더라고요. 보여요. 근데 지금 여러 군데서 다 소송을 돌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유령인간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봤었을 때는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어? 말은 누가 못해. 어? 뭐 자기가 저도 어떻게 그거에 이제 빠져서 하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그분 자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들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다 남의 돈만 그러고 살았던지 맞아요. 나는 유령인간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 한마디로 출처가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돈이나 하고 뭐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허공에 있는 인물처럼 다 남의 거나 그런 걸로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소송 그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돈잘못 받으실 것 같아. 못 받더라도 어떻게 경찰서 일을 나 근데 왜 아예 그분이 해외로 날라버리시거나 왜 그럴 것 같지? 어디로 도망가고. 지금 소송 놀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억울하고 분하지만 출처가 분명치 않다.
누구다라고 할 수가 없고 네. 꼬리 빼기 바쁘고 맞아요. 실체가 없는 허상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저는 이제 같이 느낌. 일하다 신랑하고 싸웠는데, 없는 말은 이제 돈 대신에 신랑이 뭐 옷을 벗으라 그랬다, 칼을 들으라 근데 오늘 그랬다. 미안한데 나는 그 신랑 아까 왜내 네. 남편이냐고 물어봤냐 하면 남의 편이다는 소리도 나고 참 희한한 궁합이시다. 본인 자체가 원래 이 기생팔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부정사 힘들거든요. 응? 제가요? 살면서 곡절도 많았을 거고. 네, 근데 좋을 땐 엄청 좋아. 근데 사단이 나면 또 크게 나요. 네. 그리고 신랑은 말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막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남자 사주 팔자 한마디로. 뭐를 하여튼 진짜 실제 나서서 조정하고 어쩌고저쩌고 움직이고 뛰고 뭐가 되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 그거에서 나와서 되지. 남편이 먼저 앞서가지고 되진 않아요, 사실. 그러는 가운데 신랑분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가 어떤 안목이라 그러지 어떤 신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본인이 그런 사람을 잘 가린 안목은 없는 것 같아. 자기의 촉만 있을 뿐. 내 감이나 이런 거에만 되게 의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있어도 우격도 많고 다툼도 많았을 것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남의 편이다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찢어지냐면 또난또 그래 보이진 또 않아. 그래도 또 결론에 남는 건 서로밖에 없으신가 봐. 그래서 희한한 궁합이라고 한 건데, 여하튼 각설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을 한다 뭐 한다 해도 돈을 현실적으로 내가 다 돌려받고 그래 보이지는 않아오니, 근데 나는 이게 시간이 몇년 묵을진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원금이 다 찾아지고 그러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거고 이제 그 와중에는 소송하라든 쥐어잡든 난리를 쳐야 되겠죠. 근데 갚을 돈 여력도 자체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실 것 같아. 그리고 언니 아까 그 무슨 어디 영업하거나 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거 내가 사실 뭘 지금 크게 시작해서 잘 되는 또 운은 아니에요. 그 본인이 팔자 그리고 원래 뭐 하나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이동이 계속 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살면서 직업이 더 많으셨을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하나 되면 중급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고급반은 항상 못 가.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알잖아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뭐 잘나서고 그런 거 척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빨리 익히고 뭔가 눈치도 이런 일머리가 있는 거 아시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식고 실증만. 싫증 나고 좀 알만하다 싶으면은 아 이런 거아 근데 나 이런 건 이것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빨리 온단 말이지. 근데 뭐가 이제 진득하게 돼가지고 자리를 잡아도 잡았어야 될 나이인데 나이도 모르겠지만 마음 하나요. 근데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번 것만 생각하면 다못 벌었던 돈들도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진중원이 내가 뭘 잡고 가야지 된다. 이제 이건데. 두 가지인데, 첫째적으로는 이 프리랜서로 내가 영업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한다라고 한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요즘에 뭐야? 그 다단계를 해도 잘하실 것 같거든. 아, 하다못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응? 그럴 것 같은데, 그걸 해놓고도 또, 또 지금, 다른 거를 2, 3년 이게 동안, 근데 몇 그렇지. 다리를 이렇게 뻗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뭐가 문어발처럼 또 가지가 뻗치고 이러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하나로만 몰입을 하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업을 하든 뭐가 됐든 두 가지인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안 바뀔 수 있는 거, 내가 잡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걸로 조금 안정을 하실 시기다, 이 말이야. 하나는 매장이 있는 거 말고, 인터넷으로만 굴리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이. 내가 매장을 갖고 어떤 그런 문서를 잡고 하는 거는 솔직히 나한테 그런 운이 별로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형체가 있고 내가 그걸 관리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런 매장이 있는 것 쪽으로는 나한테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내 성에 안 차고 양에 안찰 수는 있는데 적어도 내가 부업으로 병행을 해서 뭘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소식이 오고 본인이 관리했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늙혀갈 수 있는 게 나는 지금 매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여요. 나는 그런 계통으로 하나는 일단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본인들이 나는 뭐 사주는 모르는 역마살 있는 사람들 마냥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참견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 재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영업직이라든지 조금 그런 쪽으로 그런 프리랜서를 병행하시면서 나머지 하나는 내가 인터넷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으로 매장 없는 일 쪽으로 선택을 하셔라. 언제라는 걸또 봐야 되겠지. 지금은 절대 양손에 떡을 못 쥡니다, 본인이. 하나밖에 못 간다, 이 소리야.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되겠지만 나머지 하나가 시작이 되는 시기가 그조차도 나한테 운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기준이만. 그래서 인터넷이 어찌요 하더라도 내가 또한 가지를 뭔가를 잡고 간다라고 해도 내년 7월달, 6월달 지나서고 나서야 내가 어떤 일을 붙잡고 가도 그때 들어서야 본인이 뭘 시작하려고 해도 내가 눈이 깨이고 할 만한 게 있겠다. 어떻겠다.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런 방향성이 나오고 정립이 되지 그 전까지는 하나밖에 못 간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거의 가게는 신랑이 주로 청소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사업장은 또 엄마 앞으로 돼 있거든요. 명의는. 저는 일단 가게가 우선이어서 가게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 정리도 안 되고, 아니면 이 사업장에 뭐를 음식을 들어와서 그냥 커피숍처럼이나 아니면은 어디 있어요, 그게? 원주요. 원주. 네. 원주. 자리 목숨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땐 터의 문제라거나 그냥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와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소리가 나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도 나중 일이고 네. 누가 보러 오고 막 들쑤셔야 뭐가 성사가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없던 거니까. 내가 봤을 땐 파리만 날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러 와야 뭘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그거조차도 발길이 한마디로 뜸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아예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나는 지금 덜컥 이게 정리돼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만 해도 그럴 순 없잖아. 그거 장소대여 이런 거 포기하시고 아예 그냥 단타로 잠깐 한다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 물장사가 됐든 이런 걸로 잠깐이라도 굴리시고 그냥 좋은 조건에 그냥 돈 깎아서라도 그냥 내년에 정리해버리는 게속 편하실 것 같아요. 노느님 왜 거기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손해라도 메꾸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안될 이거는 것한 달, 같은데. 한달 유지는 되는데요. 유지는 되는데, 이게 좀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이건 본인의 끈기를 떠나서 이거 자체가 오래 간다고 계속 더잘 되진 않아.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리운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간 안 동안이라도 조금이라도 뭘 그런 식으로 드리거나 해서 나 조금 한 푼이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굴리고 누군가 보여줬을 때 이렇게도 운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서 차라리 잠깐이라도 더 굴리고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있죠. 왜 사실 떡볶이집에 사장님 안 나와도 문제는 없잖아요. 직원들 있으면. 근데 희한하게 그 사장님 안 나오면 꼭 장사 망하는 집들 있죠. 본인이 그 거야. 이해하셨어? 내가 마음이 뜨면 내 터도 같이 확 떨어진다. 제가 신랑도 그렇고 마음이 그지? 요즘에 지금 가게 확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들여다봐야 될 번지수에 지금 안 그러니까 죽지 못해 외무감으로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마음이 다 허공중창에 뜬 거잖아. 그거 때문에도 더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다라고 한들 바로 정리될 거 아니면 그 기간에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잖아. 그래 살려 더 살려져 있고 해야 뭐 예를 들어 누가 뭘 저거 한다라고 해도 나갈 거 아니에요. 본인 일단은 지금 거기서 지금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바로 못 움직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여기 더 신경 쓰시고 운용하셔서 신랑 일은 신랑 일이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본인이 무당이 아니더라도 내 들여다봤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쥐어뱉은다고 해서 안 나올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면 내 현실판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 잡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받고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부터가 순서란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거 해놓고 어쨌든 올해 안에 쉽게 못 움직여 내년 들어서 가지고 문서 정리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은 쉬는 시간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아침 7시까지 바빠요. 10시까지 마음이 바쁘고 항상 그래요. 도태되면 안 되잖아, 뭐가. 그러니까
프리랜서 쪽이나 영업직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봐서 하시되, 이거 문서 정리됐다고 덜컥도 뭐 시작하지 마시고, 그거조차도 지금 매장 있는 쪽보다는 내년 6월달, 7월달 들어서가지고 매장이 없는 쪽으로 차라리 들여다보는 게 낫겠다 하니, 순서상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 먼저 일단 메인 하시고, 내년 나절에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업을 생각해도 늦지가 않다. 이거예요. 아,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저기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년이 원래 처음에 엄마 농사짓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언니, 원주가 그또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님 사이 괜찮았어요? 아니요, 이혼하셨죠? 이혼하거나 못 살았던 분이고, 우리 네. 엄마 사연도 많으시겠다. 네. 그래서 엄마가 자꾸 농사만 짓고 싶어서 국내에 땅을 그 샀는데 엄마가 비구니 같은 발자예요, 원래. 우리 같은 사주도 많고, 엄마가 팔자에 고독하고, 그렇거든요. 그 어머님은 지금 농사가 문제가 아니시고요. 그 엄마 머리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언니. 엄마요? 머리 다칠 일이에요? 총명하신 분인데, 머리 다치는 게 아니고 약간 치매 이런 거 있잖아, 중에. 아. 그런 거 조금 남들보다 들어 우려가 조금 있으신 분이다 소리가 나오시고, 뭐 나머지는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이런 거는 고생하시는 역사도 많고 아닌 게 아니고 뭐 여러모로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치매나 이런 쪽으로 잘 살피시고, 어머님이 지금 그 땅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농사로 불리거나 저 재혼을 했거든요. 인부종사 못하는 팔자니까 재물을 하셨겠어요. 제 기존 아이가 둘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만 넷이에요, 제가. 근데 신랑이 이제 업종 이런 일을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신랑도 운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 좀알수그 사람은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살든지, 그거 아니면 그 사람도 한량에 그게 많아요, 언니. 뭐 어디 보러 가면 뭐 물장사해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물이 많네, 신랑도. 근데 그거는 내가 했었을 때 실속이 없으시고요. 자기가 배운 기술이 있어서 그거 놓고 출장 댕기고 어디 사람들 견적 뽑으러 다니고 뭐 영입 해오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그냥 사람 관리직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시는 게 나아. 한마디라도 형님 소리 듣고 누구 부리고 다루고 이래야 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지키고 벌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본인한테 더 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가게에서 제가 직원을 두고 제가 굴리면은 가게를, 그러니까 음식 장사나 그거는 괜찮을까요? 네, 그거 조금씩 하시는 건 괜찮겠어요. 근데 음식은 어떤 거는 안 보여. 뭐가 어울릴지. 나 요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 그거는. 그거는 뭐 언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시작하셔도 되는 거니까 내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가지고 가능하신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잘 해놓으셨나 보다. 네, 돈 많이 들어요. 되게 환해 보여요. 그러니까 수영장 오. 법으로 하고, 이게 아이들 노는 건 이제 불멍 수영장 안에 이제 법을 하고, 이제 원주 파크 치면 나와요. 되게 환해 보여. 한번 놀러 오세요. 초대할게요. 근데 진짜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나 여지껏 이런 거 업종 하시는 분들 거 봤던 거 중에 역대급인 것 같은데. 진짜 힘드셨겠다. 신랑이 혼자 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이 돌아서고, 지금 오히려 그거 열중하는 게 차라리 나한테 플러스니까 일단은 그거 먼저 시작을 해보죠. 정리는 일단 그좀 다음. 살려놓고 본인만 맘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 가게에 떠 있다 보니까 그랬구나. 갑상선 조심하세요. 그래요? 알겠죠? 네. 다 들어보셨어요? 아, 그리고 진짜 아픈 데는 없겠죠? 갑상선 갑상선 조심하세요. 그거 말고는요? 갑상선 자궁 이런 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